바로 긴 팔과 긴 꼬리의 비결이죠. 어? 긴 팔과 긴 꼬리? 우리 원숭이들은 팔이 무척 길어요. 긴 팔을 쭉 뻗으면 멀리 있는 나뭇가지 쉽게 건너갈 수 있죠. 팔도 길지만 손가락도 길쭉길쭉해요. 엄지와 내 손가락 사이에 나뭇가지를 걸면 떨어질 일은 거의 없죠. 또 손바닥에는 사람처럼 지문도 있어요. 지문? 네, 까칠까칠한 지문은 나뭇가지를 잡은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죠. 그리고 꼬리도 길어서 나무를 탈 때 흔들리지 않게 몸의 중심을 잡아줘요. 꼬리로 나뭇가지를 감으면 아주 안전하답니다. 네? 원숭이가 되시겠다고요? 그래, 잘 봐. 긴 팔과 긴 꼬리를 가진 원숭이로 변해라. 와, 마녀님께서 진짜 원숭이가 되셨어. 이제 원숭이가 됐으니까 최고의 재주꾼이 될 수 있겠지. 가만, 팔은 이 정도면 됐고. 그리고 꼬리. 어머나, 꼬리. 꼬리가 어디 갔니? 꼬리야, 얘들아 좀 찾아봐봐. 잠깐만요. 아니, 진짜 꼬리가 없는데요? 네, 없어요. 뭐? 꼬리가 없다고? 안 돼! 그럼 최고의 재주꾼이 될 수 없단 말이야! 에이, 마녀님. 마녀님께서 그 마법 주문을 잘못 외우신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제대로 했단 말이야. 그렇다면 다시! 끌끌끌! 긴 꼬리야, 생겨라! 어머나, 왜 안 생기는 거야? 마녀님, 마녀님 마법 공부 좀 더 하셔야겠는데요. 너희들 지금 나 놀리는 거야? 지하 감옥에 가둬버릴 거야? 아니에요, 잘못했어요. 안 돼, 지하 감옥 안 돼요. 아니, 싫어요. 마녀님, 한번 봐주세요. 이리 와. 깔깔 마녀님은 정말 엉뚱하셔. 맞아. 근데 원숭이 정말 부럽다. 어? 왜? 긴 팔이랑 긴 꼬리로 제주를 잘 넘잖아. 나도 휙휙 나무 타고 싶어. 해봐봐 넌. 어? 배가 무거워서 좀 힘들 것 같은데. 뭐야, 뭐? 나도 깔깔 마녀님한테 가서 마법 써달라고 할 거냐? 어? 아이고, 잠깐만. 왜? 마녀님, 아까 오리바리 아저씨들이랑 동물원 가시던데? 어? 동물원? 두 번째 이야기. 코알라는 왜 동물원에 없을까?